홍콩계 사모펀드가 국내 택배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로젠 택배가 KGB 택배 지분 72.2%를 취득하며 경영권을 인수했는데요. 하지만 로젠 택배의 최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 PA입니다. 로젠 택배에 이어 KGB 택배마저 홍콩계 사모펀드에 팔린 셈입니다. 로젠 택배와 KGB 택배가 서로 협업할 경우 업계 3위인 한진 택배까지 위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업체의 사업 영역이 겹쳐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구나 양사의 지점장들이 통합에 반대했던 터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관건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